그날 밤 흰둥이는 빨간 달을 보며 경치를 감상하는데 달이 예쁘지 않냐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토끼 인형이 흰둥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. 그리곤 흰둥이에게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물으면서 꼬집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흰둥이. 그런 걸 왜 묻냐는 흰둥이에게 넌 아픔을 느끼는구나 라고 대답합니다. 그리곤 자신은 이름이 없다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토끼. 또 흰둥이에게 집이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흰둥이가 넌 집이 없냐고 물어보자 어쩐지 우울한 목소리로 살기만 한다고 다 집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.